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화장을 지우기 전에 필수 딥클렌징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에 꼼꼼하게 딥클렌징을 해요. 모공 속에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있을 것 같아갖고, 그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뾰드락질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템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접하게 된 게, 원래는 제가 모공 열어주고 노폐물 제거해주고 각질 제거를 할 때 스팀 타월을 사용을 했어요. 약간 더 청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제품을 검색하다가 파나소닉 스티머 제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품을 좀 꾸준히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기 연락을 해서 파나소닉 제품 최저가 37%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공구 같은 걸 하게 되면 기간이 있잖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에 이걸 올리고 싶은데 영상이 뭐 한 달 뒤에 보는 사람 있고 두 달 뒤에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37% 최저가 할인되는 거를 기간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해서 기간 설정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파나소닉 37% 즐기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딥클렌징을 해볼게요. 이거는 좋은 게 3, 6,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은 딥클렌징, 6은 이제 메이크업 전에 수분 공급해주는 거, 12는 모이스처라이징입니다. 제가 오늘은 딥클렌징이랑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12분 수분 공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스팀타월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넣었다가 1분 돌렸다가 막 번거로운데 이거는 그냥 물만 넣고 열고 칙 하면 끝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게 좋은 게 트러블이 좀 올라올까 말까 한 것들 있잖아. 요거를 하고 나면은 그 피지 트러블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클렌징 오일로 딥클렌징을 해볼게요. 자, 바이코스 제품입니다. 샤워할 때 클렌징 하지 말고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준 후에 샤워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피부과 같은 데 가면은 스티머 탁 해주고 그리고 막 가장 깨끗하게 지워주잖아요. 피부과 안 가도 이렇게 스티머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여기다 1분 정도 했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물로 깨끗하게 세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클렌징 깨끗하게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양치도 깨끗하게 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해야 돼요. 이 손을 입안에 넣을 거거든요. 이 방법은 소녀시대 관리해주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여기 엄지를 여기 활자로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샤워를 하고 나서 해줘요. 이 마사지가 측두근에 이제 근육들을 풀어준대요. 그래서 라인 자체도 부드러워지면서 팔자도 개선되고요. 그리고 여기 하악골의 위치도 잡아줘서 얼굴 라인도 부드러워진대요. 이렇게 같이 해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당겨줘요. 입속 안에 이제 신경줄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악자 이렇게 펴줍니다. 꾹꾹꾹 눌러주면 쑥 풀어줘요. 꾸준히 하고 나면 이렇게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팔자가 좀 개선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겨드랑이 림프선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겨드랑이 보이시나요? 깨끗하죠? 작살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를 샤워할 때 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아요. 몸에서 가장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를 풀어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이 겨드랑이 마사지를 전 언제 하냐면 이렇게 바디워시 바를 때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때 해줘요. 이렇게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대서 이렇게 내려요. 동글동글하게 원을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꼬집어요. 그 여기 정도에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겨사야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를 꾹 5초 정도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5초 정도 이렇게 또 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있었을 때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면 좋습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머리를 빗어주는 거 필수. 이렇게 빗어주면 머리가 덜 빠져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1차적으로 노폐물이랑 이런 먼지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여기를 잡고 밑에서부터 위로 빗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샴푸는 이제 두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주거든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탈모 방지하는 그런 영상이 곧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일요일마다 각질 제거를 해주거든요. 각질 제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각질 제거 제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들을 이렇게. 저는 바디스크럽 여기 브랜드 좋아해요. 나이트 루틴에서도 소개했는데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향도 좋고 하고 나면은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르지 말고요. 이렇게 롤링을 해가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부드러워요. 향도 되게 좋아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할 때 이런 갈사 같은 거 있잖아요. 샴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되게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샤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왔잖아요. 모이스처라이징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띠익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전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영상 이거 12분 해볼게요. 이거 하고 나면은 스티머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이제 늘어날까 뭐 커질까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하고 나서는 냉장고에 이제 팩 놔두고 끝난 뒤에 물세안 해준 후 그리고 팩을 해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하얗게 올라와 있죠. 저는 이렇게 방향을 선택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갈 때쯤에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 연기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닫아만 주시면 돼요. 전후 속광이 생긴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이거 모이스처라이징 12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게 혈색이 좀 좋아졌다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환해졌어요, 피부가. 그리고 이제 시원함 물로 세안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모공이 이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지도 빠지고 모이스처라이징도 되고 했으니까 마스크팩을 하고 전 자보겠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한국 마스크팩 엄청 크죠? 이게 울트라 화이트닝 크림 오리진 스텝 뭐 1, 2, 3 이렇게 했어요. 울트라 화이트닝 퍼펙트 앰플입니다. 시원한 거 이렇게 앰플을 시원합니다. 매일 믹스홈팩만 하다가 오늘은 좀 다른가. 시원합니다. 마스크팩은 꽁꽁 언 상태에서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자극하니까. 완전 시원합니다. 모공이 진짜 다칠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좀 걱정이거든요, 주름 때문에. 그래서 이마 부분을 올려가지고 눈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아주.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그리고 머리는 꼭 말려주시고 주무세요. 저는 그럼 머리를 말리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예뻐지는 이제 팁을 공유를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샤워하면서 다들 예뻐지세요.